반갑습니다, 이님. 아, 어서오세요. 뭐야? 어? 안녕하세요. 아, 랭킹 찍으셨어요? 자, 저 아직 안 해봤어요. 아, 얀비 형님 반갑습니다, 이님. 타고 보이나? 어, 반갑습니다, 이님. 아, 어서오세요. 뭐야? 어? 님들, 나 정진봉. 아니, 님들, 뭐예요, 이거? 왜 정지야? 근데 뭐 했다고? 이거 넥슨 전화돼요, 이거, 님들? 하, 뭐가 일차요? 와, 씨. 근데 뭐 했지? 어제 다음 리그 준비한다고 탐택으로 돌린 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멀티, TMI 봐도 아예 없거든요? 클전을 했을 리가 없고 방송할 때 말고 일단 와, 난 진짜 너무 억울해. 잠시 그냥 낮방송은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. 14분 방송했다, 야. 어, 낮방은 여기서 정리할게요. 와, 예, 네, 오래 했다. 정리할게요. 일단 모장이 형님 나와주시고, 자, 일단 첫 번째로 9월 20일 방송 중 시청자 1님께 파라곤 기어 100개를 선물 받았습니다. 아, 잘 씀. 잘 썼어. 자, 세 번째. 자, 갑자기 2월 18일 카트라이더 정지를 먹었습니다. 자, 카트라이더 정지를 먹고 네 번째로 문의를 해보니 9월 12일. 처음에는 9월 12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9월 12일 파라곤 기어 100개 때문에 그 정지를 먹었다고 합니다.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게, 넥슨 쪽에서 처음에는 12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읽어드릴게요. 문의하신 넥슨 아이디는 2020년 9월 12일 화요일 특정 라이더로부터 파라곤 SRR을 선물 받으신 내역이 있습니다. 이때 선물 받았어요. 선물 받았습니다. 근데 왜 정지 사유가 되냐? 보면 현금 거래, 제가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현금 거래를 통해서 아이템을 획득한 거라고 말을 했어요, 이쪽에서.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만 현금 거래를 통해 아이템을 획득한 것이라면 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넥슨 쪽도 잘 몰라요. 넥슨 쪽도 잘 모르고 일단은 임시 차단을 해놓은 상태고요. 그리고 현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발급된 거래 내역서로요 증명이 되는 경우 현금 거래 제재로 수위 조절 여부를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, 예,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현금 거래 뭐 그런 걸 통해서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, 예, 시청자분께 그냥 선물을 받은 것 뿐이에요. 어떻게 받았냐면, 이게 제가 유튜브에도 올린 게 있습니다. 이거긴 한데, 이때 파라곤 X가 정말 귀하던 때였어요. 근데 제가 이분께 파라곤 X를 뽑아드리고, 여기서 이분이 감사 의미로 저한테 이거를 줬었거든요. 정말 고맙다고 받았거든요. 저도, 저는 이게 문제가 되는 줄 알고 현금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냈어요. 문의를 오늘 새벽 한 4시 5시쯤에 다시 보냈어요. 그리고 오늘 아침 10시에 다시 문의가 왔습니다. 그대로 읽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양보의 미덕이라는 GM, 리타이어 마스터 GM 리타입니다. 우선 이전 답변 시 선물 날짜에 오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해드립니다. 넥슨 쪽에서 날짜를 잘못 알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. 이에 혼동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선물을 받으신 날짜는 9월 22일 화요일이에요. 뭐 결론은 지금 여기 유튜브에 나오는 이분이 드린 선물은 이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. 네,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결정이 지어졌고 넥슨 측에서 날짜를 잘못 보고 다시 정정해서 문의를 답변해드림. 처음에 어떤 사유 때문에 정지를 먹었는지 보니까 파라곤 SRR 때문에 정지를 먹은 걸 알고, 아 설마 이때 때문인가 라고 이걸 보고 이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때 선물을 하나 더 받았었습니다. 다주님께 그때 선물을 받았었는데 22일에 다주님께 100개를 받았었습니다. 저는 진짜 다주님한테 미안하지만 진짜 처음에는 다주님이 뭔가 결제도용? 뭐 그런 걸 하셨나라고 제가 진짜 죄송한데 그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. 근데 다주님이랑 디스코드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본 결과 다주님은 아니에요.
다주님께서 그때 어떤 방송이 하나 있었대요. 그 저도 아예 모르는 방송이었어요. 무슨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넥슨 캐시 3만원을 충전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30만원을 충전했다고 해서 이거를 뿌린다고. 이분이 좀 어리신 분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진짜 많은 시청자분들이 모였고 그 스트리머의 부모님께서는 그냥 30만원을 쓰라고 그냥 괜찮다고 그냥 뿌려도 된다고. 다주야 잠깐만 디코 가능해? 어 다주야 여보세요? 어 여보세요? 어 이거 맞아 이거?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너무나 큰 돈이어가지고 이거 어디서 났냐 하니까 그냥 이거 3만원 충전하다 모르고 30만원 충전해버렸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살짝 신뢰되는 거일 수 있어서 그거 30만원 부모님도 아시냐 하니까 아신대요. 그래도 그냥 써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어 그래 그거는 뭐 거기까진 내가 뭐 뭐라고 할 그거는 아니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. 아 그럼 이건 다 사실이 맞다는 거네.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그쵸 팩트죠. 그때 무과금 유저들이나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그 선물을 받았었어요. 진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.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무고변이 걸린 걸로 추정이 된대요. 그때 저는 이분 방송을 안 보고 있었어요. 근데 다주님께서 진짜 저한테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선한 마음이죠. 다주는 맞지?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. 그쵸 그쵸. 지금 아직까지 몇 명이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10명은 일단 거뜬히 넘습니다. 그 이 돈을 뿌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문화상품권을 예, 그 30만원 용돈을 받은 걸로 문화상품권을 통해가지고 컬처랜드에다가 문화상품권을 다 넣었다가 원래 3만원만 충전할라 했는데 30만원이 충전이 됐대요. 나도 컷! 계정 뭐 임시 차단당하거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. 저는 뭐 어차피 풀리면 그만이긴 한데 이 계정 정지로 인해가지고 리그를 못 나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. 진짜 정지를 먹었을 때 화가 나는 것보다는 리그 걱정을 먼저 했어요. 제가 그 전날에 다음 리그 준비하려고 순정이랑 풀패 떼고 연습하고 있었거든요. 싱글 플레이로.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먹으니까